고작 그림 하나 때문에 할배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다고? 꽤 재미있어 보이는 서책이구만. 네, 이걸로 사가겠네. 예, 나리. 잘 고르셨습니다. 오늘만큼은 안 됩니다. 아, 평소처럼 나가는 건데 왜 그래? 꿈자리가 뒤숭숭한 게 촉이 딱 왔어요. 너무 꿈 같은 걸 믿어. 괜찮으니 일이네. 불안하단 말이에요. 오늘 나가서 무슨 일 생기면 어쩌시려고요? 알았다, 알았어. 이번엔 안 속습니다, 절대. 허허, 제법 이러구나. 절대! 절대 안 됩니다! 세상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없느니라! 다시! 안 돼요! 절대 안 됩니다! 너 오늘 날 힘쓰게 하는구나! 아씨! 안 된다니까! 아씨! 그래, 내 졌다 졌어. 내 너에게 어찌 이기겠느냐? 오늘은 안 됩니다. 누가 감히 이 나라 호조판소 물건에 손을 대? 에? 누구야? 누구야! 오! 자네 왔는가? 어서 오게. 자네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내 금이 대장한테 특별히 부탁했네. 그 자네 봤지 않는가? 내 산중 백호도를 어디 정신 나간 놈이 내 귀하디귀한 비싼 그림을 이따위 그림으로 바꿔놨네. 에? 짐작가는 일이라도 있으십니까? 누가 감히 이 조선 팔도에서 나 여몽집을 건드려? 에? 가만, 어젯밤에 내 하인 하나가 담을 넘는 시커먼 놈을 봤다고 했어. 혹 그 자가 검은 복면을 썼다 합니까? 그래, 맞아, 검은 복면. 내 이 잘근잘근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! 내 이놈을 그냥 어디 잡히기만. 이것도 그 여인의 짓인가? 이 웅장한 호랑이는 뭘까요? 누군가의 맷값이다. 일단 어찌된 일인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?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, 아니 할배가 그깟 그림을 덮밥 찍고 싶소 이러고 오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그 대감이란 작사가 그리 아끼는 그림이라니 어디 나도 한번 가서 봐야겠다 싶었지. 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놨나 싶고. 아니 어차피 맷값으로 다 치른 그림인데 그게 여뭉치 손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. 연선이니 계산법으로도 생각해봐. 셈이 딱 맞지? 벽이 허전할까봐 친절하게 따끈따끈한 그림까지 싹 걸어두고 왔다고. 그래서 가지고 왔다.